기쁘군요. 이런 과학적인 순간에 당신을 만나다니. 그건 그렇고 보나와 이야기를 해보신 모양이군요. 보나가 뭔가 실례되는 일을 하지는 않았나요? 딱히 그런 건 없었지만 제가 재능을 썩히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. 저희 팀이 못마땅한 눈치였어요. 그렇군요.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릴게요. 보나는 어려서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어요. 이슬비 요원, 당신과 마찬가지로요. 그리고 어른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동정받는 게 싫어서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했죠. 그 결과 어린 나이에 외부 차원과 차원 압력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몇 손가락에 꼽히는 권위자가 됐죠. 보나는 아무래도 당신의 이력을 보고 당신에게 큰 동질감을 느낀 모양이에요. 자신과 비슷한 행보를 걸어온 당신한테요. 그랬군요. 당신의 팀을 모욕한 것도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리더로 경무에 시달리는 걸 걱정해서 그런 걸 거예요. 늘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었던 탓에 걔한테는 또래의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. 이슬비 요원, 당신만 괜찮다면 당신이 걔 첫 번째 친구가 되어줬으면 해요. 저도 또래의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.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저도 환영이에요.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, 이슬비 요원. 자,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. 차원 앞 저항력을 가진 장비를 착용하고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하세요. 인류에게는 미지의 영역인 만큼 신중하게 작전에 임해주시고요. 현재 진입할 수 있는 두 개의 작전 지역을 탐사해주세요.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. 조심하세요. 흥분되네요. 과학자로서도, 그리고 인간으로서도.